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촉촉인데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렌 마음으로 왔잖아요. 자, 오늘도 과거 여행 시원하게 보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8일의 역사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1592년에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쳤었죠. 이 한산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요. 일본 수군 함대가 남해안을 통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남해안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섬이 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거제도 바로 뒤에 있으면서 이 내해 견내량 해로와 옥포 쪽으로 가는 외해 해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한산도가 있는 거죠. 한산도 대처 하면 이거죠. 학익진. 아, 그래요? 학익진 전략. 학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늘 학처럼 입고 왔는데 이렇게. 네, 백로 같네요. 네. 자, 무려 47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12척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한산도 대첩은 당시 전쟁 상황을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견나량 쪽에서 유인을 하면서 서서히 후퇴를 하니까 적이 이제 쭉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쭉 따라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선 수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학익진을 펼치는 겁니다. 이때 육지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던 일본의 기세가 크게 꺾였고 조선이 대열을 정비해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1967년 7월 8일 세간을 뒤흔든 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의 반정부 간첩단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동백님 공작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아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작곡가 고 윤희상 씨를 포함해 세계적 명성의 이응로 화백 등 여러 예술인이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가담자를 체포하고 5개월 뒤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음악인 윤희상 씨 등 34명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뒤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사건을 과장했다는 조사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2006년 조사를 맡았던 국정원 진실위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동백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천상병 시인은 간첩 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실은 그 사건에 연루된 대학 친구에게 막걸리 값을 받았을 뿐이었거든요. 막걸리 값이요? 네. 그런데도 온갖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을 겪다 삶을 마감하셨죠. 억울했겠다. 자, 이뿐만 아니라 7월 8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맞아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미인 대회였는데요. 심사 장면에서 그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비비안 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연기 좀 배웠다고 하더니 진짜 좀 하는데? 후하시네요, 천천히. 당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오디션이 무려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이 2년이 아니라 오디션만 2년이요? 맞아요. 와. 이 경쟁률은 또 얼마나 되느냐? 1,400 대 1이었습니다. 1,400 대 1이요? 네.
비비안 리가 이걸 뚫고 캐스팅이 된 거죠. 대단한 배우네요, 정말. 자, 그럼 7월 9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핵폭탄의 위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미국과 소련.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는데요. 1949년 9월 소련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미국은 1954년 태평양의 산호섬 비키니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850배 더 큰 수소폭탄 브라보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7월 9일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미국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11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는 동시에 과학자들에게 책임을 갖고 핵폭탄 연구에 임할 것을 촉구했죠. 또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원자폭탄을 제조해서 세계를 재패하기 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적도 있잖아요. 자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경쟁 가속화로 나타나면서 과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이 성명은 캐나다의 퍼그워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퍼그워시 성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후 1957년 7월 7일 이 성명에 동조하는 10개국 22명의 핵 물리학자들이 퍼그워시에 다시 모여서 핵무기 없는 세계, 전쟁 없는 세계를 주장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퍼그워시 회의가 시작되면서 퍼그워시 성명은 2차 대전 이후 반핵 평화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AU, 아프리카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은 53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결성한 범아프리카 정부 간 기구인데요. 아프리카 최대의 국제기구로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AU는 유럽연합, EU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AU가 나오기 이전에요. 1963년에 창설된 OAU라는 아프리카 연합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OAU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내정 불간섭이었거든요. 네. OAU와 AU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대량 학살, 전쟁, 또 범죄, 비민주적인 상황, 인권 유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AU는 현재 아프리카 국가 간 연대와 영토 보전,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AU 출범 이후 아프리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월 9일에는 또 다른 역사가 많았는데요. 1819년은 재봉틀의 발명가 엘리아스 하우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재봉틀이 발명되기 전에는 일일이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었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최초의 실용적인 재봉틀은 하우의 발명 전인 1829년에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한 가닥의 실로만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두 가닥으로 바느질을 하는 재봉틀은 엘리아스 하우에 의해서 1846년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재봉틀이 혼수 품목 1위였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정말 엄청난 발명이네요. 맞아요. 자, 그럼 7월 10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력공학과 무선통신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인물. 1856년 7월 10일 미국의 발명가이자 전기공학자 테슬라가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니콜라 테슬라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에디슨 전기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곧 에디슨에게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테슬라와 에디슨은 직류와 교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테슬라는 먼 곳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교류 시스템의 장점을 잘 알고 이와 관련된 설비를 만들어냈지만 당시 직류 사업을 펼치던 사람들은 테슬라의 교류 전기 연구에 반대하면서 불꽃 튀는 전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교류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교류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니콜라 테슬라는 여러 차례 시범을 보이며 교류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교류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기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 외에도 그는 무한에너지, 통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과의 통신, 순간이동 같은 기상천외한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을 100년이나 앞당겼다고 평가받은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에 가려진 시대를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앞선 발명품들을 많이 남긴 천재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7월 10일 세계 최초의 통신 위성 텔스타 1호가 발사됐습니다. 지름 88cm, 무게 77kg의 텔스타는 지구로부터 800에서 5600km의 타원을 돌며 태양 전력을 사용해 지구에서 쏘아올린 희미한 TV 신호를 100억 배로 증폭시켜 다시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발사 후 텔스타가 적정한 위치에 도달하자 미국의 대형 나팔형 안테나가 이 위성으로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최초의 TV 영상이 대서양 너머로 전송돼 유럽의 TV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펄럭이는 성조기가 미국이 보낸 첫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은 30초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흥분시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텔스타는 전화, 전신, 팩시밀리까지 성공적으로 중계하다가 1963년 2월 통신 두절로 연락이 끊겼지만 1957년 소련에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후 발사된 여러 위성 가운데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첫 위성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90년에는 해저 광케이블 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홍콩,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저 광케이블이 착공 2년 5개월여 만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이 해저 광케이블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광통신을 통해서 이전보다 고품질로 전화 데이터나 영상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국제통신이 위성통신과 함께 이원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공사에 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그래요? 또 1925년에는 미국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한 교사가 신성 모독 혐의로 법정에 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창조론만 가르쳐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이게 버틀러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교사가 일부러 법정에 서서 공론화시키고자 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버틀러법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7월 11일의 과거로 떠나볼까요?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남측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남쪽 주민이 북쪽의 가해로 숨진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숨진 53살 박 씨는 새벽 4시 30분쯤 숙소인 비치 호텔에서 나갔고 해금강 해수욕장 주변을 혼자 산책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박 씨가 관광객 통제 구역을 지나 북측 군 경계 지역에 진입하자 초병이 정지를 요구했고 박 씨가 불응한 채 도주하자 발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3일,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지군의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는데요.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고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9년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첫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1979년 7월 11일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 돌던 지구 궤도를 벗어나 지구 귀환길로 들어섰는데요. 스카이랩은 발사 당시 태양 전지판 등 부품의 파손에 따른 고장으로 고도가 점점 낮아지다 결국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1973년 5월 14일 발사된 스카이랩에는
1973년과 1974년 사이 우주인들이 세 번 방문했습니다. 우주인들이 스카이랩에 머무른 171일 동안 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곳에서 18만 장에 이르는 태양 사진을 찍은 결과 태양에서 어둡게 보이는 저밀도 영역인 코로나의 구멍을 발견하기도 했고 지구 관측을 통해서 석유와 광석이 매장된 곳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34년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이탈리아 북부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세운 브랜드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좀 부족해서 조금 못 사지만. 부족해서 저도. 네. 패션을 넘어서 뷰티, 리빙, 호텔 쪽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분은 언제부터 성공을 하신 건가요? 이 아르마니가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거둔 건요. 1980년대 도시적인 감각의 패션을 선보인 데서 비롯이 됐거든요.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주인공 리처드 기어의 의상을 맡아서 돈과 명성을 단번에 거머쥐었죠. 어떤 행운의 그 작품을 만났구나. 네. 또 1957년에는 디젤 기관차 인수식이 부산역에서 열렸는데요. 이 디젤 기관차는 어디서 인수한 거죠? 이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도입이 된 건데 총 6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7월 12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임시 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했는데요.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 요청이었는데요.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대전협정으로 인해 6.25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요.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 지휘권의 명칭은 작전 통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녹색의 형광 단백질이 몸 곳곳에서 발현되는 형질전환 달기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산됐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개 기관이 공동 연구해 녹색 형광 단백질이 몸 곳곳에서 발현되는 형질 전환 닭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전이는 포유류에만 가능했을 뿐 조류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운반의 안정성이 뛰어난 메트로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조류에도 형질 전환이 가능해진 건데요. 원하는 유전자를 달걀에 넣을 수 있으면 달걀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형질 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유용한 계란 생산은 물론 치료와 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0년에는 보리스 옐친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소련 공산당 해체에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탈당 선언을 한 데에는 어떤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탈당 선언은 한때에는 동지였던 고르바초프와의 그 정치적 결별을 의미하기도 한 건데요. 이후엔 급진 개혁 진영의 공산당원들이 줄줄이 당을 떠나면서 소련 공산당이 분열되는 시작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경찰 윤리 현장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 윤리 현장은 1991년 경찰 헌장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3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5년 7월 13일 지상 최대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 국립경기장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자선공연 라이브 에이드가 펼쳐졌는데요. 당시 영국 찰스 왕세자 부부가 개막 테이프를 끊었고 미국 필라델피아 케네디 경기장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폴 맥카트니, 엘튼 존, 밥 딜런, 데이비드 보위, 마돈나, 롤링스톤스, 그리고 퀸까지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빠짐없이 등장한 이날의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몇 년 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온 그 주요 장면에도 이 라이브 에이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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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16시간 동안 160개 나라에 생중계된 이 지상 최대의 쇼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15억 명을 찍었던 시청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당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로 예상보다 4배나 많은 규모였는데요. 이후 이 공연을 기획한 아일랜드의 록스타 밥 겔도프는 아프리카 기아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85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30년으로 가볼까요?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날 개막전에서는 프랑스의 루시엥 로랑이 월드컵 1호 골을 차지하면서 프랑스가 멕시코를 4-1로 꺾었는데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복구사업과 대공황, 그리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점 때문에 대회 시작 두 달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단 한 나라도 월드컵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었던 줄 리메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고서야 유럽 4개국 등 모두 13개의 나라가 지역별 예선 없이 초청 형식으로 출전했죠. 대회는 18일 동안 몬테비데오의 3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대회 결과 개최국이었던 우루과이가 우승하고 아르헨티나가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팬들은 우루과이의 결승전 패배 이후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내 우루과이 영사관에도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양국은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일시적으로 국교를 단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7월 13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863년에는 뉴욕에서 징병 거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동은 4일간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징병 거부 폭동. 네. 마음은 좀 이해가 되는데 폭동을 일으킨 배경은 뭔가요? 너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징병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생했어요. 이야, 이건 야, 참을 수 없지. 이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대리복무자를 세우거나 면제비를 내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1973년에는 삼국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금관이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이때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학자가 발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본인이 살던 집 옆에서 파내서 3년간 숨겨오다가 회수를 하게 된 건데요. 당시 금관은 우리나라 금관 중 여섯 번째로 발견된 거였어요. 보자마자 보물인 줄 알았나 보다. 자, 그럼 7월 14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죠. 2016년 7월 14일, 이날 프랑스 시민들은 니스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밤 10시 30분, 시민들이 한참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인파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해안 산책로에 19톤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이 트럭은 인파를 밀어붙이며 최소 2km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렸는데요. 당시 테러는 86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튀니지 출신으로 명확한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하디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IS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며 IS 최고사령관 사망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프랑스 시민들에게 혁명의 날이었던 1789년 7월 14일,
그러나 2016년의 7월 14일은 테러로 인한 악몽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엔 19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지 2년 뒤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 3인을 보냈는데요. 1907년 7월 14일 그중 한 명인 이준 열사가 순국했습니다. 아, 해외에서 순국하셨네요. 맞아요. 헤이그 특사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준 열사가 그곳에서 순국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후에 유해는 196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이준 열사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만국평화회의에서 세계에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헤이그 도착 이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설, 이휘종 선생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시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열강들의 무관심으로 회의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진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이 열사는 애통해하며 헤이그 드용 호텔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이 열사가 순국한 이 호텔은 지난 1995년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애국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장소가 됐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는 열사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위대한 애국심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14일에는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요. 2000년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포함한 차량 연쇄추돌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어땠어요?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18명이 사망을 하고 아이고. 90여 명이 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가 화성 촬영에 성공했는데요. 그럼 이때 그 최초로 화성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날 화성에서 9,600km 떨어진 곳을 통과하면서 찍은 사진 21장을 지구로 보내왔는데요. 이 사진들에서 그 지름이 120m에 이르는 분화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분화구 만여 개가 화성에 있고 또 화성 표면이 지구보다는 달에 가깝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퍼서비어런스가 정말 고화질의 그 화성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저는 언제나 이 유튜브 촬영을 하러 오면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네, 바로 뭐예요? 소영 씨의 옷이에요. 아. 오늘 이제 원래 깃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거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바짝 올라가 있는데 이거 좀 내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 되게 아이돌 같으세요. 아, 정말요? 나 때문에 자꾸만 내가 이거 너무 너무 예민한 노래네. 어른 노래 나와버렸네. 잠깐만. 아, 그분들 노래죠? 바니걸스. 아니요, 미스 A, 미스 A. 미스 A예요. 바니걸스요? 저 군대 있었는데. 그랬나요? 네, 옛날 노래다. 네. 네. 나 박소영 씨가 가끔 저보다 누나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예지 씨도 더 예뻐요. 근데 내가 뭐야? 매번 느끼는 거지. 네네. 모빈녀.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미녀 두 명과 하니까 영광인지 아세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도 유튜브 녹화 올 때마다 네. 이제 매번 여기 이제 YT에 들어오면은 다들 너무 예쁘셔가지고 한껏 더 꾸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경쟁 심리가 있잖아. 맞아. 말은 안 해도 예지 씨한테 오늘은 뭐 입고 왔네요? 뭐 이러고 내가 다 이렇게 보거든. 그렇구나. 자, 우리나라는 특히나 옷에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많은데요. 옷이 날개고
밥이 분이다. 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속담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치마폭이 24폭이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사적인 일에 어떤 참견을 많이 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을 또 빗대어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진짜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에 관심이 많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속담뿐 아니라 옷과 관련한 재밌는 신조어들도 많거든요. 뭐가 있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어떤?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야. 또 그리고 이제 꾸안꾸. 아, 알지, 알지. 꾸민 듯? 안 꾸민 안 듯? 꾸민 듯한 스타일. 네. 너무 이제 힘주지 않은 거. 저 약간 꾸안꾸 좋아하긴 해요, 사실. 너무 꾸미는데요? 네. 꾸꾸꾸 아니에요? 꾸꾸꾸?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고. 맞아요. 요즘에 대해서 꾸꾸꾸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왜 아는 척 하세요? 몰랐잖아요. 눈치 빠른데 가만히 있어, 좀. 얼마나 캐치하려고 힘들었는데. 아이고, 정말. 꾸꾸꾸꾸꾸꾸꾸꾸 다 같이 꾸!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거의 한 10년 전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역시. 이렇게 옷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오프닝부터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의식주 중 하나죠. 옷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오늘 유튜브 사진관의 주제는 바로 의복, 옷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것일세. 여기는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임원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왕실의 옷을 짓는 엇침장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 상임원이죠. 네. 그걸 진짜 모르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매번 사극을 볼 때마다 와, 우리 한복은 정말 아름답고 기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뻐요. 예의를 정말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갖춰 입어야 할 게 많으니까. 자, 이 고대의 옷은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했던 어떤 생존의 필수품으로 여겨졌지만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의복은 또 신분과 멋을 표현하는 상징이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의식주, 모든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한 삼국시대의 의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보실까요? 삼국시대 복식을 알 수 있는 당염립 보낭회도에는 24기국의 사절단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매와 저고리가 길고 허리띠를 맸다는 것, 또 기다란 겉옷을 걸쳐 입은 게 공통점이라면 각 나라별로 작은 차이도 찾을 수 있다. 하이패션이네요, 하이패션. 요즘 유행하는 저런 파스텔톤의 색감도 되게 이쁘게. 말타기와 수렵을 즐겼던 고구려인은 폭이 넓은 바지, 즉 대구고를 착용했고 아름다움이 두드러진 백제 복식은 관복의 색감 또한 다소 화려했다. 그런가 하면 신라의 경우 당 문물을 급속도로 받아들이며 복식에도 당나라풍이 반영됐는데 그러나 이러한 삼국의 복식은 이후 통일신라의 탄생과 함께 차이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아, 이렇게 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의복 또한 하나로 통일됐다는 점이 그 옷이 국가와 민족 또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의복은 주로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오래된 옷감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 동명성왕 시절 삼배에 관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 삼배가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고 좋죠. 맞아. 뿐만 아니라 매년 7월 15일이면 옷을 짜는 길쌈내기를 행했다는 기록도 있다. 초기에는 주로 삼껍질을 벗긴 후 안쪽에 있는 섬유를 말려 실을 뽑았던 선조. 어떻게 저걸 가지고 옷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배는 수세기 동안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근데 식물에서 실을 뽑을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옷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요. 물레와 배틀을 이용해서 삼배, 모시, 비단, 무명 등 전통적인 천연 섬유를 만들어 왔는데요. 따로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대부분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있어서 삼배는 단순히 옷감의 의미를 넘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경제수단이었다고 하네요. 과거 농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였던 직조.
직접 옷을 지어 입어야 했던 백성들은 값비싼 비단 대신 삼베를 짜냈다. 의복부터 침구까지 다양하게 활용된 삼베. 특히 삼국시대 들어 삼베는 간의 수공업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화폐 대용으로도 쓰이기 시작, 국가적으로도 길쌈을 장려했는데 이는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들의 일이었다. 화폐 대용으로도 옥합의 여성들이 생산해낸 삼베는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군포 등 세금으로까지 사용. 정약용은 길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길쌈은 점점 백성들의 고혈이 되었다. 결국 당시의 직조는 단순히 옷감을 만드는 일이 아닌 경제의 큰 축이자 혹독한 노동이었던 것이다. 아, 화폐 대용으로도 쓰였다니. 그리고 그걸 심지어 세금으로도 거뒀다 그러니까 이 삼베 짜는 게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만큼 삼베는 굉장히 중요한 옷감이었습니다. 네. 자, 삼베와 비슷하지만 일상생활에 옷감으로 애용되는 직물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못입니다. 아, 못이? 못이? 고려시대의 못이는 백저포라 해서 임금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상하 귀천 없이 모두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애용되었던 옷감이었다. 아, 못이는 왕부터 서민들까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군요. 야, 고려시대 때부터 실수로가 유행이었네. 아, 그러네요. 이 못이가 약간 미치거든. 맞아, 맞아. 하차다. 서긍의 고려 도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시 옷을 즐겨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오. 특히 모시는 중국에 보내는 진상품에 반드시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몽골족이 우리의 모시를 매우 좋아해 수출을 요구하는 기록도 남아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모시 삼베로 옷을 입고 다니기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계속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아유, 그러게요. 뭐 근데 그때 뭐 굳건한 패딩이 있었겠어요. 아니 뭐가 있었겠어요. 아... 네? 삼베 옷을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게 그게 유일한 그 추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게 입으셨어요? 겨울에? 12겹을. 12겹 입으셨구나. 방탄이네, 방탄. 세월의 지혜네, 역시. 그러니까. 뭐 이러고 움직이지. 자, 고려 말기까지도 왕이나 귀족들은요, 명주실로 만든 따뜻한 비단 옷을 입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엄두도 못 냈대요.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삼베 모시 등 무명 옷을 걸치고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를 가엽게 여긴 한 학자가요, 중국에서 이것을 몰래 들여와서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뭘까요? 야, 설마 그 중국에서 그거라면 그걸 아닙니까? 히트 땡? 히트 땡? 중국에서 그거를요? 그 당시에? 히트 땡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와, 히트 땡을요? 그거 아니겠지? 고려 공민왕 13년, 원나라와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뭔가를 감추는 한 남자. 그가 감춘 것은 바로 목화씨였습니다. 아,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원나라의 목화밭에서 걸음을 멈춘 문익점. 그는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삼베옷 하나로 버티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때 몰래 들여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춥게 생활하시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네요. 고려 말에 들여온 목화가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목화 재배를 장려한 세종에 의해 경상, 전라, 충청부터 함경까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며 전국을 뒤덮은 목화밭. 바야흐로 새로운 면 산업이 발흥한 겁니다. 목화 씨, 나 딱 알았었어. 문익점 선생님이. 문익점 선생님. 그 보통이 이렇게 숨겨오셨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문익점 선생님께서 목화 씨를 만약에 안 들어오셨으면 우린 지금도 삼베, 못이 이렇게 옷 입고 추우면 그거 겹쳐 입고 녹화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시스루를 입고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럽지 않겠습니까? 땡큐 문익점. 정말 문익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옷감과 의복 재료가 달라지면 의복 문화도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옷감의 직조 기술은 더 발전하고 염색 기법도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조선 시대까지 전통 의복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이루다가
1870년대 조선 말 개화기에는 서양 문물과 함께 서양식 의복인 양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양복이요? 그렇죠. 이후 일부 남성들과 신여성으로 불리던 선진적인 여성들이 양장을 즐겨 입게 됩니다. 자, 일반 서민들도 양장을 즐겨 입기 시작한 시기는요.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인데요. 넘쳐나는 수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의 옷감 공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무늬를 놓은 여름철의 옷감을 만들고 있는 이 보부린 마렴 공장에서는 기술과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외리품을 제압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시설은 완전히 일련 작업으로 구성되어 하루의 생산량은 현재 500필이며 수요에 따라서는 하루 1000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가지각색의 옷감은 널리 보급되어 거리거리를 명랑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서 뭐 모시며 삼배며 다 이 배틀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다 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배틀 부른다고 하잖아요. 배틀 두 명이 그 아주머니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뭔가 옷을 누가 더 빨리 짜냐 막 그런 그래서 배틀 부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배틀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더 빨리 짜냐 이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랑 한자랑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 외국 영어로도 사람들도. 배틀이고 아, 외국에서도 배를 쪘어요? 그래서 수영아 미안해. 뭔데? 네가 속아주니까 너무 재밌다. 아, 어쩐지 나는 영어도 네. 배틀인데. 아니, 끊을 수가 없었어, 뭔가. 네.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뭔가 그럴싸했죠. 맞아요. 있어, 진짜. 자, 의류산업 발전과 함께 서양식 의복이 대중화되니까 이제 양장은 비싸다라는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경제적이면서 또 실용적인 옷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멋있고 값싼 간소복. 아름다우시네요. 값비싼 옷만이 좋은 옷이라는 생각과 거치장스러운 것을 걸치고 공연이 뽐낼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간소하면서도 멋있는 복장으로 새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한복 입고 요리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해봤어요? 너 해본 것처럼 저거 얘기했어. 저거 세대가 아니에요, 저러면? 아니, 결혼했어요? 너 해본 것처럼 얘기했죠. 아, 그러니까.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네네. 앞에 뭐 묻을까 봐 신경 쓰이고. 맞아, 맞아. 맞아. 주부들이 부엉이를 할 때 치마끝이 질질 끌리는 거치장스러운 한복과 또 아래 위 합해서 400원이면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간소복.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소하다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벌에 400원이에요? 아니,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쇼핑 엄청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출연료가 지금 5원이었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집안 청소나 작업에 알맞는 골덴 작업복. 손수 만들면 200원이면 된답니다. 또한 치마 한감으로 만들 수 있는 치마 저고리가 붙은 원피스.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1960년대에는 우리 전통 의상의 고전미는 살리면서 서양 의복의 편리함을 더한 우리만의 특별한 의복 트렌드가 생겨났는데요. 이때부터 K패션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K패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거는 바로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시죠. 엘레강스. 반다스틱 하면서 그 완성적인 양드레김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와.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부터 어디선가 자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손도 이미 이렇게 올라가시겠네.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는 덤빈 줄 알았잖아. 계속 옆에서. 나도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자, 맞습니다. 1960년대 K패션의 선구자였던 1세대 디자이너 바로 앙데르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의상 발표회. 최근 서울에 있는 앙드레 김 씨의 사롱에서 벌어진 의상 발표회에서는 예식 의상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새로운 유행 의상들이 인기를 모았는데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관심 있는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때부터 앙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는 유명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됐어요. 네. 앙드레 김 씨로 말하자면 올 시인의 유일의 남성 양장 디자이너로서 그의 단골 손님들 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기요? 진짜요? 미국의 패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러한 디자이너로 역사에 남기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로 세계를 감동시켰다는 그러한 예. 디자이너로 남고 싶어요. 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 그립기도 하고. 자, 70년대부터는 유학파 디자이너들의 등장과 함께 전통 의상보다는 실용적인 서구식 의복이 트렌드를 이끌게 되는데요.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양장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70년대 패션이 진짜 힙했습니다. 그 나팔바지에 히피족, 정말 멋쟁이가 거리에 넘쳐났었어요. 그 장발 막. 패션은 원래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뭐 나팔바지도 사실 네. 저 때는 또 안 입었다가 다시 요즘에 유행을 하기도 하고 뭐 멜빵바지도 그렇고요. 요즘 MZ세대들은요,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패션에 아주 열광한다고요. 그러면 선배님은 옷 사실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옷이 다 있으니까 복복복을 다시 돌려 입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 입으면 된다고요? 예. 야, 그럼 나 베네 쪽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거짓말 좀. 아니, 정말이야. 나팔바지 입고 막 다방 가고 그랬잖아. 사와탕. 여기 노른자 솔직하게 약간 나팔바지랑 그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10년 전 만에 다시. 근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아니었어요? 와. 자, 이렇게 다양한 네.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점차 발전해 가던 우리나라 의복 문화는 1980년대 의류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기 시작하네요. 정부의 의류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의류 수출을 지난해 85억 달러에서 오는 2000년대에는 연간 150억 달러로 확대해 세계 1위로 끌어올리고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서울을 파리와 뉴욕 수준의 세계 5대 패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1967년 640달러에 불과하던 의류 수출액이요. 1980년 무려 27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렇게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굴지의 의류 수출국이자 또 섬유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네, 1990년대에는 대중문화가 패션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의복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라떼 세대라면 다들 한 번쯤 도전해 보셨을 그 시절 그 패션. 네, 자, 화면으로 뭐지? 만나보시죠. 진짜 재밌겠다. 날 좀, 날 좀 사랑해줘. 많이. 길게 내려입은 헐렁한 바지에 땅에 끌리지 않게 앞정을 박은 밑단. 야, 맞아. 야, 저거. 와. 앞정 꽂아서 다녔지. 저 때는 길거리가 아주 깨끗했겠네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해주시니까. 맞아. 약간 비아냥 고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너 나와봐. 며칠 수는 커 보이는 앞이 뭉툭한 구두에다 촌스러워 보이는 원색의 악세사리도 요즘 소위 잘나가는 10대들의 필수품입니다. 얼핏 보아선 서로 구분하기조차 힘든 이들의 옷차림을 말하려면 먼저 H.O.T나 영턱스 클럽 같은 댄스 그룹을 얘기해야 합니다. H.O.T 나오고서 캔디 춤출 때 진짜 벨레통처럼 컬러풀했잖아요. 그때도 가방이랑 장갑이랑 막 귀마개랑 막 옷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많이 유행하고요. 연예인들이 입은 옷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아, 이분이 한 40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사죠. 똑같이 사요. H.O.T가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의 옷을 협찬하는 의류 브랜드의 매출도 덩달아 몇 배가 뛰어올랐다는 사실은 의류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야. 아니, 저게 기억이 난다. 그니까. H.O.T가 근데 입었던 옷들 다 매진되고. 막, 아, 없어. 현진영. 아, 그래도 좀 오래됐는데. 그럼 몇 살이에요? 근데 저는 공감을 사실 잘 못하겠어요. 왜요? 저런 거는 사실 자료화면에서만 봤지 저런 패션은 너무 라떼 패션 아닌가? 이게 지금까지는 네. 그 너무 라떼 세대 패션이라서 예진 씨 같은 분들은 이제 공감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제부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대유행했던 바로 그 패션. 뭐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으면서 대동단결했던 그 옷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2000년대 초반이면 네. 그 카고 바지? 아니면 밀리터리룩? 아니 뭐 배꼽티? 배꼽티 이거 막 걱정했잖아. 지나가다가 어른들 아유 그 배알이 하면 어떡할 거냐. 맞아. 제 공간을 걱정해 주시고. 복통 하면 어떡해. 아니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대한민국!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네. 옷은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전국이 붉게 물들었던 그때 그 시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코리아.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때 당시에 저기 붉은 악마 티셔츠. 맞아. 저건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입었었어요, 저거. 요즘 거리의 최신 유행은 단연 붉은 셔츠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선명한 붉은색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홍보합니다. 대한민국 단체복이었죠, 단체복. 맞아요, 빨간색이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시내 나오는데 옷 고를 때 빨간색 골라서 입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또 월요일 날 학교를 많이 입고 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아이 기분이니까 입혀주려고요. 거리에서, 일터에서 물결치는 붉은 셔츠.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환 포토카드 진짜 꽤 많이 모았거든요. 진짜요? 네, 문방구에서. 연령대가 비슷하네. 암거래도 몇 번 했었다고요. 그건 생각해. 그때부터 거래를 많이 하네. 다른 축구 선수도 다섯 장 주고 그 한 장 받고 이렇게. 옛날에 김남일 옷 입히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종이로 옷 입히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자, 이후에도 응원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거리에서는 이 붉은 티셔츠로 가득 차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레드 열풍 이후 패션계에는 그린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린 열풍이요? 그린? 네. 아니, 그린. 내가 트렌드를 모르는 게 없는데 이건 처음 들어봐, 사실. 네. 이 그린 열풍은요, 바로 전 산업 분야에 불기 시작한 친환경 바람입니다. 네. 패션계 역시 미래를 생각한 친환경 트렌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렇구나.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마구잡이로 뽑는 영상을 보게 된 직장인 임윤진 씨는 동물 털로 만든 옷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인공 충전재를 넣어 만든 패딩을 사서 겨우내 즐겨 입고 있습니다. 덥다운이나 구스다운이랑 그다지 큰 차이 없이 따뜻하고 가볍고 세탁도 쉽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소재를 많이 이용한 옷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요즘 페이퍼 정말 잘 나와요. 예쁘게 또. 이처럼 동물과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으로 옷을 사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 30대 여성 의류를 주로 파는 이 매장은 인조털 제품만 보면 30%나 증가했습니다. 좋은 인식의 변화네요. 맞아. 부드럽고 막 거칠거칠한 느낌이 없어서 뭔가 꺼려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좋고 따뜻한 것도 진짜 동물 털만큼 따뜻해서 저는 최근에 이런 옷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조 모피와 가죽을 전문으로 파는 이 업체는 올겨울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220%나 급증했습니다. 동물 애호가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에코포에 그냥 관심 있는 젊은 층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는 모피를 안 입고 에코포로 한번 입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는 판타지 영화 같은 새로운 발상의 동물 보호 캠페인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멸임의 태그를 떼어내는 순간 녀석은 새하얀 구름옷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동물 보호, 친환경 소비는 이제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진짜 동물의 털이 아닌 생멸임이라는 상상의 동물의 털로 만든 옷, 그러니까 에코퍼 의상을 입어 동물 보호를 하자는 캠페인인데요. 근데 좀 재밌네요. 근데 요즘엔 에코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옷을 그냥 디자인이나 기능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친환경까지 생각하면서 구입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이거는 동참하고 싶다. 맞아요. 우리 와이프 잘 들었지? 특히 젊은이들은 SNS를 일상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심각성 같은 것도 같이 일깨워주는. 이른바 개념 있는 착한 상품이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추세인 요즘. 친환경을 위한 상품 개발과 연구는 의류업체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무조건 동참해야죠. 이제 노력해야 되겠다. 올해는 구스다운 안 사고 그
충전재에 들어간 걸로 한번 사봐야겠어요. 네, 페이크퍼. 네. 네.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의복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던 의복이 시대에 따라서 점차 다른 의미로 진화해가고 있구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옷은 유행을 따르는 단순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패션은 돌아오는 거야. 라떼토크와 추억이 원 플러스 원으로 돌아오는 이곳 바로 유튜브 사진관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어우 소영씨 정말 다시 보니까 핑크 공주 같고 얼굴이 아이유 같아요. 아이유요? 뻥이요. 뻥이요? 아 핑크 공주가 너무 웃겨. 핑크. 핑크 공주.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배틀 붙는다고 하잖아요. 아~ 배틀 이게 두 명이 그 아주머니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뭔가 옷을 누가 더 빨리 짜냐 막 그런 그래서 배틀 붙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배틀러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더 빨리 짜냐 이거 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랑 한자랑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 배, 영어로도 배틀이고 아, 외국에서도 배를 떴어요? 수영아 미안해. 뭔데? 네가 소가주니까 너무 재밌었어.